여러분, 인체 그리는 게 참 어렵죠? 인체를 잘 그리기 위해서는 사람의 동작과 감정을 이해하고 그리는 게 가장 중요해요. 얼굴을 그릴 때 표정이 있는 것처럼 인체에도 표정이라는 게 있어요. 그걸 잘 보고 그려야 한다는 소리입니다. 앞에 있는 그림은 드가라는 작가의 무용수를 그린 스케치인데요. 자, 이 무용수의 동작과 감정을 한번 들여다볼까요? 뭘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손으로 치마를 살짝 누르면서 고개를 숙여 자신의 발끝을 보고 있죠. 그냥 평범한 마음으로, 뭐 되게 열심히 하는 것 같지는 않아요. 그냥 편안하게 항상 연습하던 것 같아요. 자, 그럼 포인트를 몇 가지 얘기하고 스케치 과정을 천천히 보면서 자세히 하나씩 설명해 드릴게요. 오늘 사용할 재료는 지우개, 연필, 연필깍지, 칼, 제도비를 쓰겠어요. 자, 여기에서 지우개를 선택하실 때는 너무 딱딱하지 않은 이렇게 좀 말랑말랑한 이런 지우개를 쓰셔야 돼요. 자, 연필은 H, 2B, 4B를 준비했는데요. 여러분들은 H 말고 2H 정도 쓰셔도 돼요. 저는 조금 진한 걸로 해서 잘 보이도록 하는 거고, 여러분들이 직접 하실 때는 좀 흐린 걸로 하시는 게 더 도움이 될 거예요. 깍지에 짧은 연필 껴서 쓸게요. 인체 이론에 관련된 것들은 다른 영상으로 다시 한번 집중해서 설명드리기로 하고요. 이번 영상에서는 총체적인 자기만의 감각, 타고난 감각을 써서 그림을 그리는 연습을 해볼 거예요. 자, 이제부터 무엇을 어떻게 그려야 하는지, 주의할 점은 무엇인지 원본 그림을 한번 살펴볼까요? 인트로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손으로 치마를 누르고 고개를 숙여 발끝을 보면서 스텝 연습을 하고 있어요. 형태를 한번 살펴볼까요? 전체적인 큰 형태를 보면 이렇게 삼각형의 모양을 하고 있죠? 그 다음에 삼각형이 세 등분으로 나뉘어져요. 하나, 둘, 셋. 이걸 돌을 싸놓은 거라고 생각해보죠. 큰 돌이 하나 있고 중간 돌 있고 그 위에 작은 돌이 있어요. 이것들이 어떻게 놓여 있는가를 한번 설명드려볼게요. 세로의 비율을 보면 위, 아래에서 이 길이가 서로 조금씩 다르죠. 이 길이들을 살펴봐 주시면 돼요. 그 다음에 가운데 위치를 보면 치마 부분과 상체 부분은 중심이 맞지만 머리 부분이 왼쪽으로 가 있어요. 그 다음에 이 돌이 쌓여있는 관계를 한번 보면요, 중간 돌이 큰 돌 위에 올라가 있어요. 이렇게 되겠죠? 맨 위에 작은 돌은 중간 돌 뒤로 이렇게 가려져 있어요. 이게 중요한 관계가 됩니다. 다시 응용해서 생각해보면 여기에서 치마가 이렇게 있고요, 조개 모양처럼 상체가 그 위에 이렇게 놓여 있어요. 그리고 머리가 이렇게 들어가 있죠. 그리고 팔을 붙여주시면 돼요. 이렇게. 마지막으로 다리를 보면 이렇게 짝다리를 짚고 있죠. 그리고 발을 끝에 이렇게 붙여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요거의 위치를 잘 살펴보셔야 돼요, 나중에. 일단 대략적인 과정부터 살펴보고 과정별로 상세한 팁을 가르쳐 드릴게요. 처음에 가스케치부터 시작해야 되겠죠. 흐리게 대략적인 형태를 잡아주고 그 다음에 꼼꼼한 모양까지 표시하는 거예요. 시간에 쫓기지 마시고 여유있게 천천히 하시면 돼요. 꼼꼼하게 한다고 마음 먹으시고, 그 다음에 강조 스케치를 해야 되겠죠. 강조 스케치에서 중요한 건 멋을 부려야 한다는 거예요. 멋. 기초 영상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멋은 변화를 통해 표현할 수 있어요. 선의 굵기나 진하기를 바꿔가면서 변화를 주는 거예요. 나중에 색을 쓸 때도 다양한 변화를 계속 시도해 봐야 돼요. 잠시 뒤에 굵은 선은 어떻게 그어야 하는지, 리드미컬한 선은 어떻게 그어야 하는지, 그러기 위해서 연필 쥐는 요령들은 없을까, 이런 것들에 대해서 모두 상세하게 자세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을 꼼꼼하게 살펴보면서 그림 그리는 요령을 하나하나씩 일러드릴게요. 영상의 맨 뒷부분에는 따라하실 수 있도록 원속도의 영상으로 올려놓겠습니다. 자,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돌 3개를 그리고 있죠. 돌 3개를 쌓아서 그릴 때 주의할 점 뭐라 그랬죠? 여기 삼각형의 원뿔이 있다 그랬어요. 그 큰 모양을 머릿속에 상상하시면서 그려나가셔야 됩니다. 치마의 모양을 조개를 떠올리면서 삼각형의 모양이 되도록 그려보시고요. 그 다음에 지금 이렇게 팔을 그리는데, 팔 그릴 때 뭐 하나를 떠올리면 조금 더 형태를 쉽게 그릴 수 있겠어요. 어떤 것이냐 하면 화면 중앙에 원본 자료 영상이 있죠. 요걸 한번 보세요. 이 팔 부분 있잖아요. 이 부분에서 요 모양 있죠. 여기의 모양을 한번 살펴보세요. 그 다음에 이쪽도 있어요. 오징어 머리 같이 생겼어요. 이 부분도 한번 살펴보시면 도움이 될 거예요. 자, 드레스의 윗부분을 그릴 때도 주의할 점이 또 있어요. 다시 원본 영상을 한번 보세요. 자, 왼쪽과 오른쪽의 어깨 높이가 다르다는 거예요. 이만큼 다르죠. 그 다음에 여기 중심에서부터 정확히 원을 그리지 마시고 여기가 살짝 이렇게 되면서 오른쪽으로 조금 치우쳐져 있죠, 중심이. 요걸 잘 맞추셔야 됩니다. 자, 머리를 그릴 때에도 주의할 점이 있어요. 아주 중요한 부분이에요. 요거를 다시 한번 설명드릴게요. 자, 여기서 중요한 것은 치마와 등이 수직으로 이렇게 나란히 맞춰져 있어요. 자, 그런데 머리 부분은 왼쪽으로 좀 치우쳐져 있죠.
요게 중요한 거예요. 그 다음에 또 중요한 거, 어깨선에 턱이 가려져 있다는 거, 요 두 가지 꼭 챙기셔야 돼요. 자, 요 중심부에서 왼쪽으로 치우쳐져 있다 머리가, 그리고 턱이 어깨에 가려져야 한다. 여기 너무 높게 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자, 기본적인 형태를 표시하고 났으면 세부 모양을 표시해야 되겠죠. 세부 모양을 표시할 때 너무 또 작은 것까지 하나하나 다 따라하려고 그러면 베끼다가 주름살이 100개는 생깁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세부 모양을 표시하라고 하면서 또 어떻게 똑같이 베끼지 말라는 건가, 자, 그게 무슨 소린지 제가 직접 보여드릴게요. 화면 오른쪽에 노트를 한번 봐주세요. 자, 요 레이스 부분을 한번 그린다고 해보죠. 요 레이스 부분을 똑같이 이렇게 하나하나 따라서 하려고 그러면 요 위에다 베끼는 거는 누구나 쉽게 하겠죠. 그런데 문제는 이걸 옆에다 옮겨 그린다고 해도 이렇게 똑같이 옮겨 그리는 게 굉장히 어려운 일이에요. 되게 오래 걸리겠죠. 피곤해요. 그리고 이게 무슨 그림 그리는 재미인가 싶을 정도로 피곤하답니다. 귀찮고. 자, 이렇게 하지 말고요, 빨간 선 부분을 실제로 스케치를 해볼게요. 자, 이제 노트를 보세요. 자, 이것을 하나하나 베껴서 그리려고 하다 보면 이렇게 시작해서 이거 맞추고, 우리가 꽃 그림 그리면서 스케치의 가장 기초를 익혀나갈 때는 이런 연습을 했었어요. 근데 지금 인체를 그릴 때는 이 드레스의 레이스마저도 굉장히 복잡하답니다. 이런 걸 그렇게 할 수는 없죠. 오히려 풀밭을 그리듯이 하는 게 좋겠어요. 그게 무슨 소리냐 하면은, 자, 이렇게 하지 마시고, 자, 레이스가 이렇게 이런 식으로 돼 있잖아요. 이게 분위기를 내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풀밭을 표현할 수 있다 그랬잖아요. 이렇게 날아가는 것도 할 수 있고, 풀밭의 이미지, 느낌, 뭐 솔잎의 이미지, 느낌, 이런 식으로 하나하나 그리는 것도 필요할 때가 있겠지만 무조건 그렇게 하는 건 좋은 게 아니에요. 선택하는 거죠. 자, 그러니까 우리가 이 레이스를 그릴 때 좀 이렇게 편안한 느낌으로 그냥 분위기를 내면 된다, 이 말씀입니다. 자, 발을 그릴 때도 이 위치를 좀 잘 챙겨주셔야 돼요. 등에서부터 어느 위치에 있는가, 이렇게. 자, 이제 강조 스케치를 시작하죠. 강조 스케치 할 때는 선의 강약을 조절하시면서 형태를 확정지어 줘야 하는데요. 선의 강약 조절, 그러니까 말하자면 두께라든지 진하기를 조절해야 하는데, 지금 머리 부분 하는 것만 보더라도 선을 굉장히 두껍게 쓰고 있고, 그 다음에 눕혀서 비비는 듯 하면서도 또 두꺼운 선이 쓰이기도 하고, 좀 강하지만 약한 선이 쓰이기도 하고 그래요. 자, 한번 확대해서 보여드릴게요. 자, 이 정도면 잘 보이시죠? 저 요 부분 보면 요 연필을 굉장히 눕혀서 크레파스 칠하듯이 눕혀서 부비면서 바르고 있잖아요. 그 요 부분 보면 또 두꺼운 선처럼 보이고, 여기는 그거보다는 좀 얇지만 굉장히 진한 선이 쓰이고 있고, 나름대로 연필 한 자루 가지고 아주 다양한 쓰임을 보여주고 있어요. 이런 것들은 어떻게 표현할 수 있는가, 자, 이것도 제가 노트에 직접 보여드릴게요. 일단은 연필은 삽비를 썼고요. 삽비 연필을 이렇게 원뿔처럼, 자, 이렇게 보면 잘 보이죠? 이렇게 원뿔의 형태로 뾰족하게 깎아주시면 되겠어요. 연필 잡는 법은 이렇게 잡고 하면은 연필을 세워서 쓰기 때문에 선을 눕혀서 두껍게 쓰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칼처럼 내쥐고 쓰시는 거예요. 눕혀서 쓰시면 돼요. 눕혀서 쓰면 벌써 이렇게 두껍게 되잖아요. 그죠? 엄청 두껍죠? 칠할 수도 있고 선으로 긁을 수도 있고. 자, 이렇게 힘을 주면 좀 진하게도 나오고요. 그리고 한 번에 선을 눕혔다 세웠다 힘을 줬다 뺐다 하면서 하면 당연히 다양한 선을 표현할 수 있겠죠? 자, 머리 부분 하는 것과 비슷하게 써보면 이런 식으로 눕혀서 힘 조절을 좀 해주시고, 이런 식으로 쓸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다시 이럴 땐 또 가끔은 연필을 글쓰듯이 잡고 이렇게 날카로운 선들을 구사해 볼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럼 계속 이어서 볼게요. 날카로운 선을 쓸 때는 연필을 글쓰듯 쥐고 사용하는 것이고, 이렇게 눕혀서 쓸 때는 칼처럼 내쥐고 쓰는 거죠. 아까 이 위에 레이스 할 때도, 지금 어깨에 레이스를 할 때도 역시 풀밭 그리듯 하는 거 잊지 마세요. 하나씩 베껴서 똑같이 그리려고 하지 마시고 분위기를 내면 되겠습니다. 어떻게 하면 그 분위기를 낼 수 있을까, 그걸 고민하면서 다양하게 시도를 해보는 게 중요하겠어요. 자, 여기 부분 내려오는데도 벌써 선의 두께와 진하기를 서로 다르게 하고 있죠. 처음 하시는 분들은 연필을 이렇게 칼처럼 내쥐고 사용하는 것이 별로 안 해본 거기 때문에 낯설 수 있어요. 낯설더라도 잡고 연습해보시면 한 3장, 뭐 10장 이 정도만 해도 적응이 쉽게 될 겁니다. 자, 지금 속도를 조금 빨리 해서 보고 있는데요. 그 해설 영상 끝나고 뒷부분에서 원본의 원속도로 보여드릴 거예요.
그걸 찬찬히 보면서 따라 하시면 되겠어요. 자, 계속해서 연필선의 두께나 진하기의 변화를 적극적으로 주고 있죠. 자, 이것이 뭐라 그랬죠? 바로 멋을 부리는 것이다. 멋을 부린다는 건 변화를 주는 것이기도 하고 안 주는 것이기도 해요. 선택해야죠. 자, 우리가 오늘 할 것은 변화를 주는 거라고 그랬어요. 변화를 최대한 많이 다양한 폭으로 주도록 노력해보세요. 자, 지금 발을 그리고 있죠. 이 다리와 발을 그릴 때 몇 가지 설명을 좀 드릴게요. 자, 다시 원본 자료와 노트를 좀 봐주세요. 다리를 보면 이렇게 모양이 돼 있죠. 자, 이것을 몇 가지 생각을 좀 해보고 그리면 형태를 좀 더 잘 그릴 수 있겠어요. 일단은 왼쪽 다리를 이렇게 살짝 기울이고 있어요. 그것이 이렇게 발목으로 얇아지면서 이렇게 다리의 끝이 있고 요 밑으로 발이 이어지는데 발목에서 이렇게 살짝 들어갔다가 발 뒤꿈치 나오고 밑으로 이렇게 돼서 자, 여기에서부터는 이러한 모양을 생각해보면 도움이 되는데요. 여러분들 뭐 이런 거 그리는 거 연습 많이 안 해봤겠지만 중요한 건 이해하는 게 중요해요. 자, 이러한 모양의 납작한 벽돌같이 생긴 게 있을 수 있어요. 자, 이거 닮았죠? 발. 여기에서 끝에가 좀 둥그러지고 신발의 모양이 이렇게 생기면서 발레리나의 발 모양이 되는 거예요. 자, 이쪽도 이렇게 기울어 있으면서 밑에 벽돌이 또 이렇게 있겠죠? 저를 그대로 따라서 하지 않으셔도 돼요. 이해를 하고 그리면 조금 더 덜 어렵게 그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이해를 도와드리려고 이걸 설명드리는 거예요. 여기에서 뭐 이렇게 보통 발레리나 신발 이름 뭐라 그러죠? 자, 이렇게 있을 수 있겠어요. 자, 좀 전에 했던 이 그림자 있죠? 여기 뭐 원본 영상에는 없지만 빛을 생각해보면 이렇게 그림자가 있을 것도 같아요. 그래서 한번 해봤습니다. 참고해보시고요. 자, 뒤에 지금 레이스 하고 있죠? 레이스가 원본에서 좀 불분명한데 제가 이렇게 스케치하는 이 그림을 참고해서 같이 연습을 해보세요. 자, 여기에도 그림자를 한번 넣어볼 거예요. 어떻게 넣나 보세요. 이렇게 넣는 거예요. 자, 이 그림자에 대해서 설명을 잠깐 드리면 레이스라 그럴까요? 끈이라 그럴까요? 끈 묶은 것들이 이렇게 겹쳐져 있잖아요. 그럼 바로 밑에 이렇게 그림자들이 생길 수 있다. 이게 좀 많이 떨어져 있으면 그림자가 넓을 것이고 가까이 붙어 있으면 좁고 그럴 텐데요. 자, 그걸 또 다시 한번 설명을 드려볼게요. 자, 이게 이렇게 생긴 레이스가 하나 있다고 해요. 천이. 그 밑에 또 천이 하나 있다. 이렇게 보시고. 근데 이것이 가까이 붙어 있는 거라면 그림자가 이렇게 조금 생길 수 있어요. 아예 붙어 있으면 없을 수도 있겠죠. 자, 이것이 조금 더 많이 떨어져 있다면 이것을 그림자를 더 넓게 줄 수 있겠습니다. 조금씩 더 해주면 점점 더 간격이 멀어 보이죠. 자, 그림자라는 건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하면 가까이 있고 이렇게 하면 조금 더 멀리 떨어지고 좀 더 넓게 하면 더 멀리 떨어진다. 두 개 사이의 공간을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뭐 하나 더 일러드리고 싶은 게 이 쳐져 있는 끈 있잖아요. 이런 거 그릴 때 여러분 되게 어려워하는데 자꾸 설명 듣고 연습하다 보면 잘할 수 있을 거예요. 끈이 이렇게 내려오잖아요. 그럼 한쪽 선을 보면 이렇게 해서 둥글게 올라와 있을 수 있다. 그럼 얘는 내려가다가 여기서 가려지고 얘랑 이어지는 애가 여기 뒤에 이렇게 나오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그리면 되죠. 나란하게. 자, 이거 이해 가세요? 여기서 이렇게 되고 여기서 이렇게 되는데 가려졌을 뿐이지 뒤로 이어져 가는 거다. 그러고서 여기에 그림자를 그리든 뭐 색을 칠하든 이렇게 해주면 되겠어요.